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GT5의 신규 오프로드 차량이 나왔습니다. 자, 인천의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카니스 터미널스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은 187만 달러, 솔직히 비싼 가격이네요. 그리고 이동산 제원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가 4칸, 가속력은 3칸 조금 높고 마찰력도 3칸 조금 높고, 187만 달러를 감안하면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얘는 오프로드 차니까 산 잘 타면 긁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핑크색으로 구비클릭 야리야리 강력한 지프 랭글러, 보시면은 뭔가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탱크 같은 장갑차 같은 거대한 철판대기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는 대충 이만한데 바퀴가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프론트 그릴도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에는 이 범퍼, 이거 갖다가 다른 차를 때려 박으면 그 자동차는 이제 G4가 될 겁니다. 보시면은 휠베이스가 상당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 아마 얇을 거예요. 그냥 쇠덩이 끝. 그리고 이 무식한 경첩,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상당히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모양으로 테이프가 씌워진 것 같은 그런 모습, 스페어 타이어 끼져 있고. 자, 이동산 모두에게 때깍 삑. 그렇지, 이것이 바로 카니스의 엔진. 근데 이것도 8기통 같은데? 1,2,3,4 이것도 어쨌든 엄청나게 큰 엔진이에요. 트렁크 보시면은 위쪽에 유리 열리고 밑에 철판대기 열리고, 트렁크 닫고 삑. 아, 요렇게 여기 올라온 상태로 문을 닫아볼게요. 아이고. 다음에 뒤쪽 시트를 볼 건데, 아, 가장 안 좋은 내부에 당첨됐어요. 예. 자, 보시면 여러분들 문짝이 없습니다. GT5 최악의 내부 중에 뒷문짝이 없는 모델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이거는 목욕탕 의자보다 작아요. 근데 운전자 시트는 나름 괜찮아요. 대신에 단점이 이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무릎이랑 핸들이랑 다 있는 상태로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동 방식은 당연히 사륜이겠죠? 사륜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환불을 받아야 돼요. 어, 누구 죽었어 방금. 아니 스텝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동 방식은 사륜 구동. 오케이. 누나를 두 사는 뭔 소리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 내 눈이 사르 다녔구나. 자, 다음에는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 잘 나가. 생각보다 잘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휠 스핀 거의 안 나고요, 그냥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엔진 힘 자체도 나쁘잖아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90마일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아... 아...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10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연마일. What the f. 다음에 핸들링 출발. 왼쪽. 오, 이 차체가 확실히 높다 이게. 근데 오른쪽. 오, 나름 잘 들어와요. 생각보다 날렵한데. 왼쪽, 오른쪽. 핸들을 급하게 돌려, 급하게. 아, 그럼 살짝 안 돌아가네. 악셀 밟고 속도 안 줄이고 오른쪽. 오, 와우. 핸들링 자체가 오프로드 차치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과하게 꺾으면 안 돌아갑니다. 과하게 꺾어, 과하게. 오, 살짝 언더튀어. 하지만 안 돌아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얘가 만약에 뒤가 털리면서 막 휘청휘청 걸어봐요.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못 돌릴 것 같으면 안 돌아가는 게 나아, 차라리.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아치형 덮개를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덮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색된 아치,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보색된 헤비듀티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색된 유틸리티, 그 다음에 문짝 볼게요. 문짝도 개조가 가능 겁니다. 아예 없애거나 도어 프로텍터,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쿼드 크롬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도 바꿀 수가 있고, 얘가 좀 더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색된 헤비듀티 그릴,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해골무늬 넣거나 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틸리티 후드, 그리고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군용으로 갈 거예요. 아, 뭐야, 십덕도 있어? 아, 이런 씹덕 못 참는데 어떡하지? 엔디로 프로테, 그 다음에 번호판 풀어,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조직 색상 달아드리겠습니다. 민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왼쪽에 이거 보시나요? 얘가 바뀌어요. 얘가 민트를 가자.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내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코 색상 시나 브라운, 이제부터 얘는 민트 초코다.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오와 사파리 금을 갈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너프바,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할게요. 유틸리티 휠 마운트, 트랜스미션 풀어, 커버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폴리스 이슈 슬릭, 그 다음에 휠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창문은 리무진. 그리고 윈드실드 액세서리, 아 이것도 달 수가 있어요. 라이트 부하.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그리고 라이트 켜볼게요. 라이트, 오 라이트 쌍라이트 반짝반짝하나. 반짝반짝 드리프트. 오야 나이샷 잘 들어왔어.
어디서 나한테 쌍라이트 켜. 나쁜 사람 같은데. 군투나 영창 드립트.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피드 윙킹, BF 비프타, 인서트 피거 커스텀, 아이바스 산체스 상징, 나이스 차크. 그리고 위쪽에는 BMX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 카마초, 바피드 알류션, 디클라스 드라구라, 페이스터 코멘트 사파리, 바피드 가디언, 카이스 터미너스, 아이스 퓨처 쇼크, GR380, 브라더 건틀렛 인터셉터, 카이스 메사, 바피드 리아타, 베벡터 덥스타 6x6, 디클라스 요세미티 랜처, 바피드 샌드킹 SWB, 베벡터 퓨처 쇼크 브루지아. 준비하시고 가자. 출발 스타트. 오 스타트. 사륜구동의 힘 가자. 와우 마이 갓. 다른 차들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요. 아레나치랑 인선트, 그리고 드라우그루, 필스터 코멘트 사피리.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다른 차량들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등이지 지금? 대략 한 중간 등수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레이스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모든 기술 허용. 출발 스타트 가자. 오 스타트 좋았어. 가자 가자. 뭐야 방금. 뭐야 방금. 아니 차가 계속 날아다니는데? 잠깐만. 1, 2, 3, 4, 5, 6, 7, 8. 잠깐 저기 차가 날아가는데? 브루터스 이번에는 모든 기술 허용. 가리. 아니 잠깐만, 나는 거 일단 되는 건가? 모든 기술 허용이라 쓰니까 한 10등 아주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명경기였고요. 그리고 바닥이 조금 울퉁불퉁해도 서스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모습. 이 차량의 서스펜션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자 이 정도는 문제없이 위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스프링 디테일 보세요. 이것이 바로 락사의 기술력. 출발 빵. 오 아니 시작하자마자 뒤쪽에 드라그로 반파가 났어요. 잠깐 스타 시작하자마자 박살난 차. 이거 뭐지? 뭔가 지금 보가 흘렸는데 엔진 모양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이 후드 껍데기가 통째로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앞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예 입을 벌렸어 이렇게. 스토리 모드에서 리뷰를 이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순식간에 70초 돌파, 100km 돌파. 지금 이 상태는 풀업이 된 상태예요. 140km, 90마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9마일, 110마일. 최대 몇 킬로까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속은 118마일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언덕을 넘어갈 건데 도움 닫기 없이 이 상태로 시작합니다. 출발. 이 힘만 보세요, 힘만. 그럼 이런 것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딱 봐도 웬만한 차는 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프는 다릅니다. 살짝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스무스하게. 아니 너무 쉬운데? 꽝 컷. 이건 뭐 브레이크를 밟을 것도 없이 그대로 넘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가 않아요. 침수 테스트 간다. 준비하시고 출발. 와 쉽다. 쭉 한번 가자 스타트. 지금 차가 잠겼고요. 완전 잠겼어. 완전 잠겼어. 하지만 나오시면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푹 담그고서 기다려. 1 2 4 5 아 침수. 자 침수가 됐습니다. 얘도 무적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도 준수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